오늘도 최대한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고양이를 그릴 건데, 어떤 고양이를 그릴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미묘죠? 굉장히 귀엽고 이쁜 고양이인데, 토깽이가 되고 싶어 하는 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준비물은 우리 항상 지난번에도 준비했던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 뭐 블루나 아니면 연필, 아니면 샤프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우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채색 도구는 파버카스텔, 수채색 연필 12 색상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펜, 사쿠라 화이트펜. 자, 물을 쓸 거기 때문에 물 담은 물통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종이는 220g짜리 모조지 저번처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반 사이즈로 그릴 거예요. 이 이쁜 고양이를 그리기 위해서 오묘한 그 눈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눈의 위치를 먼저 잘 잡아주셔야 되고 눈을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중간 라인에 딱 맞춰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주실 건데 스케치할 때는 막 그렇게 잘 보이진 않죠. 그 눈의 아래 라인 있죠? 아래 라인. 아래 라인에 맞춰가지고 요두 동그라미보단 좀 작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하나, 둘, 세 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눈하고 코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야옹이는 눈의 실루엣이 중요해서 눈매를 잘 살려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코는 다이아몬드처럼 깎아주세요. 눈동자는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죠? 주둥이 라인도 그려주시고, 입은 시옷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수채색 연필을 사용해서 밑색을 칠해주세요. 눈의 아웃라인을 아이라인 진하게 그리듯이 정말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예쁘게 그려주세요. 고양이 눈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색깔이잖아요. 지금 에메랄드 같은 느낌인데 밝은 녹색을 잡으셔서 말끔하게 칠해주세요.
이제 붓과 물을 사용해서 수채화 느낌을 내줄게요. 이번에는 외곽선을 정리하면서 털묘사를 부분 부분마다 필요한 곳들에 표현을 해주실게요. 눈동자의 외곽선을 진하게 표현해 주시고 살짝 번지게 칠해주면 진짜 신비로운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야옹의 무늬를 검정색으로 털 표현하듯이 표현해 주실게요. 이번에는 사쿠라 화이트 펜을 가지고 하이라이트와 하얀 털을 표현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더 표현하고 싶은 디테일을 정리해주세요.
재밌었어요. 동물 그리는 게 그리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가 이렇게 그린 것들, 네. 우리 댕댕이도 그렸죠. 우리 너무나 귀여운 것들을 또 많이 그렸기 때문에 요 고양이 그린 거는 제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려보고 싶으시면 오늘 배운 거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을 보시면서.